가을의 끝자락. 이제 단풍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이 다가오는 거겠죠. 8년째 동계 캠핑을 하면서 매년마다 달리는 댓글들이 몇 가지 있어요. 바닷공사 부분, 난방에 관련된 댓글들, 그리고 마지막 겨울철의 정점 결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2024년 개선판으로 슈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계 캠핑에 불편했던 점들과 따뜻하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 한편으로 다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철에 캠핑장 고르실 때 파쇄석과 데크 어디가 더 좋을까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데크 사이사이로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닥공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파쇄석 같은 경우도 한기는 당연히 올라오지만 바람이 올라오진 않는다. 겨울철엔 파쇄석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파쇄석의 단점은 팩이 잘 박히질 않아요. 극동계에는 장팩보다는 핑거팩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좀 짧은 팩이 있거든요. 조금 더 수월하게 팩다운이 가능해요. 동계에 전실의 방수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한기나 습기를 한번 막아줄 수 있고요. 결로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수포는 무조건 까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가형 방수포도 많이 나오지만 어차피 바닥에다가 막 깔고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코스트코 방수포라든지 아니면 캠핑샵 가서도 좀 저렴한 방수포 판매합니다. 텐트 안쪽으로 방수포를 깔아주셔야 돼요. 텐트 바깥쪽으로 방수포가 삐져나갔다 라고 할 경우에는 비와 눈으로 인해서 물기가 이 방수포를 타고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결로가 생겼을 때 이 스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방수포를 타고 또 물 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포는 텐트에서 살짝 5cm 정도 떼고 깔아주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계 캠핑의 바닥 공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캠핑을 갈 건지 장박을 할 건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장박 바닥 공사에 관련돼서는 이제 곧 장박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동계까지 하는 바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철에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엄청나요. 요즘에 나오는 텐트들은 그라운드 시트가 거의 다 기본 구성품으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요. 밑에 쪽으로는 결로가 흘러도 그라운드 시트 쪽으로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공간을 충분히 남겨주고 깔아주게 됩니다. 그 위쪽으로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합니다. 이너 텐트를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에어 매트를 설치를 해요. 에어 매트는 10cm짜리를 깔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얇은 카펫이나 패드를 깔아줍니다. 이 위에 전기 매트를 깔 건데 이 카펫을 이용해서 전기 매트의 효율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툼한 전기 매트를 깔아주고요. 이 위쪽으로 한 번 더 얇은 요를 더 깔아주셔도 좋고요. 저희는 이 원단 자체가 극세사 원단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위에 바로 침낭을 덮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침낭까지 깔아줬고요. 저희는 사계절용 침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식으로 영하 20도까지도 캠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캠핑을 하면서 평소에도 동계 캠핑에도 굉장히 잘 사용했던 게 에어매트입니다. 그래서 캠핑 필수템으로도 매번 뽑았던 제품이죠. 특히 동계철 바닥공사 할 때도 이 에어매트는 빠질 수가 없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동계 캠핑의 필수템이라고 생각했던 이 에어매트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도 차단이 되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에어매트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꽃지님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번에 잿백에서 에어리스 프로라고 2세대 에어매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벤트가 있고요. 총 7분께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잿백에서 오늘의 집과 콜라보로 딱 일주일 동안만 최저가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에어매트를 최저가로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이 또 진행하냐고 여쭤봤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방을 봤을 때 백팩 형식으로 멜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들고 다니시기도 좋지만 메고 다닐 수도 있다. 가방 퀄리티 자체도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가방이란 생각이 들었고 잿백에서 이번에 2세대로 나온 에어리스 프로 제품은 베이지 색상으로 나왔고요. 에어리스 프로 플러스는 네이비 색상으로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에어리스 프로는 두께가 10cm, 에어리스 프로 플러스는 15cm로 나온 제품입니다.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는 에어 매트가 들어가고요.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수동 펌프, 이렇게 수리 키트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기를 사용해서 쓰는 에어 펌프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EPSI까지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충전 방식의 전동 에어건이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잿백에서 이번에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에어매트의 가장 큰 단점인 무게를 35% 더 경량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400, 2600, 2800까지 무게는 8.1kg부터 시작해서 한 9kg대까지 무게가 굉장히 많이 경량된 제품이에요. 바람을 넣고 빼는 거는 일반 에어매트랑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버튼이 튀어나왔을 경우 바람을 넣으면 되고 눌러서 돌려주면 바람이 빠집니다. 이 모양의 젠더를 껴서 반대쪽이 바람을 빼는 모드예요. 15cm 에어리스 프로 플러스 2600 에어매트를 몇 초 정도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빵빵하게 들어가는 시간은 1분 55초, 대략 한 2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족 캠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매트를 사용해봤지만 그 불편한 점까지 보완을 하면서 썼던 게 에어매트예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제품들은 그런 불편함까지 싹 해소돼서 나왔기 때문에 가족 캠퍼 분들에게는 에어매트만한 제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피도 작아졌고 무게도 줄어들고 성능까지 더 좋아졌어요. 이 잿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은 우성 아이비라고 보트를 만드는 30년 된 회사입니다. 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에어매트도 잘 만들었다는 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에요. 네이버나 오늘의 집만 들어가셔도 이 제품의 완성도나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분들의 만족도는 너무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에서도 반응이 좋았었는데 더 업그레이드 돼서 2세대가 나왔고 2세대도 나올 때마다 품절이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이중 공간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닥 부분의 냉기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 공간지라는 건 이 에어매트 안쪽에 얇은 폴리에스테르 원사 자체가 촘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꿀렁거림이라든지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 적합 방식으로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사용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제품 하나당 개별 시리얼 넘버가 주어지는 제품이에요. 좀 더 믿고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방수 코팅으로 물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쓱 닦아만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통계쳐 10cm에서 20cm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한겨울에는 이 에어매트 높이도 중요한 부분일 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난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공기 순환을 또 어떻게 잘 시켜주냐에 따라 훨씬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어리스 프로랑 에어리스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 5cm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잘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는 사계절 모두 그냥 10cm 정도 무난할 것 같아 하면은 프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색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색상으로 또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동계 캠핑을 해야 될 때 매트를 깔아야 한다면은 모든 게 잘 갖춰졌고 가격까지 잘 맞춰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후기까지 인증이 된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과 동계 캠핑을 한다면 에어매트는 무조건 필수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바닥 공사가 완료가 됐다면 중요한 건 난방입니다. 난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각 난로마다 장단점이 있고 내가 캠핑을 하는 스타일에 따라 난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로의 사이즈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 캠퍼시라면은 텐트 사이즈가 절대 작지는 않을 겁니다. 간절기 난로, 극동계 난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중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거를 사서 조절을 해가면서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패니터는 신일 거 1200짜리를 사용하고 있고 난로는 기어미션 그리고 환목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도착
시작해서 텐트 치기 전에 난로에 등유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등유통도 고르실 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결과 자동 급유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등유 주입구가 두 개 있는 걸 선택하는 게 확실히 편합니다. 하나일 경우에는 자동 급유기 자체를 이렇게 다 빼야 해요. 뺐다 꼈다 하는 사이에 어디에 묻거나 등유가 셀 수밖에 없어요. 자동 급유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고정해서 쓰시고 다른 쪽에 있는 주입구에 등유를 넣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유통 리터를 고를 땐 저는 무조건 20리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탱크 용량이 6리터 이상이기 때문에 가득 두 번을 채운다고 했을 때 12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난로를 켰을 경우에 10리터는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난로가 꺼져서 추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유통은 무조건 20리터를 추천드려요. 자동 급유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전지 타입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전지의 여분을 좀 가져다니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려면 서큘레이터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서큘레이터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로를 사용할 때 뜨거운 열기들은 보통 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공기 순환을 시켜주고 뜨거운 공기를 밑으로 또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서큘레이터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서큘레이터 위치도 중요합니다. 이너에서도 따뜻하게 잘 수 있냐 없냐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심지신 난로를 사용하게 될 경우 바로 위쪽으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 이 열기로 인해서 서큘레이터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서큘레이터 바람으로 인해서 불꽃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약간 옆쪽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해요. 텐트가 크면 클수록 서큘레이터가 하나가 아닌 두 개를 설치해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희가 동계철 세팅하는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난로를 최대한 이너 쪽으로 가까이 놓은 상태에서 서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오는 공기를 밀어줘서 이너 쪽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선 서큘레이터로 올라오는 열기를 바람으로 이너 쪽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난로의 열기가 이너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이 문은 난로 열기가 들어가는 부분 쪽만 열어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난로를 사용하면서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될 건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두 개를 준비를 하시고요. 하나는 이너 쪽에 내가 자는 머리 위쪽으로 설치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전실 쪽에 사람 눈높이 정도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동계철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결로죠. 매년 결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로 현상 자체가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 차이로 생기는 현상인데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사실 그 방법은 없습니다. 텐트 안에서 난방을 하고 음식을 해먹을 경우에 절대로 결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전실과 자는 공간이 나누어진 텐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결로를 한 번 더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너 텐트 있는 걸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동계철에 다양한 종류들의 텐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계철에는 특히 이런 거실형 텐트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계는 무조건 거실형 텐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캠핑이 너무 핫해지고 나서부터 쉘터 같은 경우에도 이너 텐트 연결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텐트들을 사용하면서 결로가 없는 텐트는 없었어요. 원단별로 눈에 보이는 결로가 가장 심한 원단은 나일론 원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폴리고요. 그 다음에는 면이에요. 면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겁니다. 면 원단 같은 경우 결로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말아주고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충분히 잘 말려주시고 나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루프플라이도 동계철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무조건 설치를 해주셔야 해요. 루프플라이를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동계철 스커트 부분은 밑에서 들어오는 한기를 한 번 더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스커트 있는 텐트를 추천드립니다. 결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잦은 환기입니다. 대부분의 텐트들은 벤틸레이션이라는 환기창이 따로 있습니다. 환기창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결로가 조금 더 심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로가 생긴데 내가 텐트를 어떻게 말리고 집에 가요? 이런 댓글들도 달렸거든요. 말리지 않고 또 가게 될 경우에는 텐트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텐트 건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텐트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고 정리를 한 다음에 문을 다 닫아놓고 난로를 안쪽에 켜놓으면서 남은 등유까지 태우고 텐트를 말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꼬찌님들 2024년 동계 캠핑 총정리편 어떻게 잘 보셨나요? 간단하면서도 동계 캠핑이 두렵지 않게끔 준비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계 캠핑도 꼬찌님들과 따뜻하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고 싶어서 슈파가 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즐겁게 안전하게 캠핑 즐겨봤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벤트 상품은 잿백에서 나오는 에어리스 프로 1개, 에어리스 프로 플러스 1개, 제트건 5개입니다. 총 7분께 나눠드릴 거예요. 이벤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고 이번 동계 캠핑도 저희와 즐겁게 같이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